네, 올해 첫 기준치를 초과한 폐류 독소가 경남 창원 일부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봄철이면 발생하는 폐류 독소가 해마다 시기가 당겨지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창원시 연안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폐류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인데 지난해에 비해 일주일이나 빠릅니다. 경남도는 즉각 기준치 초과 해역에 대해 폐류 채취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폐류 독소는 3월과 5월 사이 남해안 일부 해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발생 시점과 기준치 초과 시점 모두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5년 기준 초과 폐류 독소 발생이 4월 13일에서 2016년에는 한달 가까이 빨랐고 점차 3월 중초반까지 당겨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폐류 독소 검출 시기가 빨라지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 이전에는 월 1회 조사하는 것을 3월부터 주 1회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50개 정점에서 조사하는 것을 102개 정점으로 늘려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폐류 독소는 냉장, 냉동하거나 가열에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개류는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해당 해역에서 낚시객들이 직접 채취해 먹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